자, 이렇게 저희가 일단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움직임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이코노미스트의 심도 깊은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4월 시작과 함께 외환 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시장을 보고 있자면 항상 예상보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가격 변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월 중반부터 이어지던 훈풍이 보름도 채안 돼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환시장이 좀처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항상 위기는 외환시장에서부터 온다는 경험을 비롯해서 언제든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매우 높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쏠림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변동성을 보면 달러원 기준으로 하루 10원 내외의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하락도 1140원 선이 지지되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과 기존의 하락 추세가 반전하고 있다는 점이 금융시장의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쏠림 현상인데요. 쏠림은 엔화 환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07엔대로 내려앉았었는데요. 지난 1월 말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 약한10% 넘는 절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달러 약세에 따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미국과의 금리차를 감안해 본다면 단기 자금들의 엔화 매수 포지션에 쏠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다음 주 15일을 전후로 발표 예정인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쏠림 현상이 보다 극대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달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위상을 갖게 된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만큼 관심 많이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BHC 법안과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네, 아시는 것처럼 BHC 법안은 일명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미국의 무역 촉진법 중한 부분이다. 즉 환율에 국한된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BHC 법안이 제시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감안해 볼때 이번 법안에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법안이 제시하는 두 가지 기준은 간단한데요.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된 국가, 또한 미국이 제시하는 적정 수출보다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이두 가지의 교집합을 보면 될것 같은데요.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재무부의 외환 보고에서 한국의 외환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내포한 이후 평균적으로 보면 국내 원화 환율이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즉 종합해 보면 재무부 보고가 다음 주에 있는데 여기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 아니면 환율의 외환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겠고 이러한 흐름이 원화 강세 압력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재무부 보고서와 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제조업 경기의 반등과는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에서 미국 정부의 의중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최근에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제조업 경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의 반등의 연결고리에서는 미 달러와 약세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 향후 미 달러와 약세 흐름이 지속된다는 점, 또한 미국 제조업 경기의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미국 주가를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즉 환경이 형성되었다는 점, 이 부분이 미국 달러화와 미국 제조업 간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게 되면서, 미국의 수출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좀 뒷전으로 물러날 수도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화의 약세를 견인할 수 있고요.
국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보면 미 달러와 약세가 어떻게 보면 위험 선호의 지속으로 가능할 것 같고, 위험 선호는 결국 금융시장의 훈풍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4월 한 달간을 놓고 보면 이런 정도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5월 후반부터 6월로 가면서 우리가 브렉시트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는 위험적인 랠리를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이 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엔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이 현장에선 기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현장 플러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